박지혜 소원입니다. 여지웅 씨가 지금 현재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네, 출발이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가장 그 부담스러워하는 캐릭터가 나오셨어요. 닭살 본좌. 또 한 번 그 애처가 캐릭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냥 자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네. 예, 그냥 뭐 하나, 한 가지 행동 하나하나가. 네.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 제가 아. 말을 못하겠다. 아, 정신을 잃으실 것 같아요. 좀 진정하시고. 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부인을 위해서 뭐 예. 어떻게 해준다. 난 이런 것까지 해준다. 제가 보통 뭐 집에 있는데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는 꼭 제가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내 와이프가 이제 아 좀 피곤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마도 해주고. 네. 예,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이렇게. 네. 혹시 그 친혼이시니까 두 분만 서로 부르는 무슨 애칭이 있나요? 와이프. 와이프 이게 애칭. 네? 와이프. 와이프. 예, 내 꼬. 내 꼬. 예. 아. 부인은 어떻게 부르세요? 남편한테 이렇게 부르고요. 네. 그리고 저도 내 거 이렇게 어... 불러요. 네. 그 훨씬 여지웅 씨가 더 심하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네. 문제 잘 푸셔서 부인께 좋은 선물도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계시는 이유님 씨도 뭐 현재 잘하고 계신데요. 애국하는 퀴즈 여왕,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뭐 따로 거창하게 애국하는 건 없고요.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뭐 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출산을 포기하거나 저출산하는 가정이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남매를 키우고 있거든요. 9살, 6살, 4살. 그래서 아마 따로 크게는 애국을 못해도 이것도 나중에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큰 애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그럼요. 예. 그야말로 다산의 여왕이시군요. 예. 아이들이 셋이어서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점입니까? 셋이어서 좋은 점은 이제 서로 네. 셋이서 사이좋게 아하. 앉아서 놀 때 가장 서로 좋죠. 서로 노니까. 네. 네. 이제 그럼 정말 힘들 때는 언제? 정말 힘들 때는 이제 네. 싸웠을 때. 아이들끼리 네. 서로 싸울 네. 때. 네. 이제 뭐 네. 막내가 와가지고 엄마 오빠가 네. 때렸어. 뭐 네. 둘째는 또 와서 형아가 귀찮게. 뭐 첫째는 네. 동생들이 너무 피곤하게 막 이런 네. 식으로 말할 때. 가운데서 참 중재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아하, 네. 그렇군요. 아이들 셋이서 지금 네. 열심히 엄마 응원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잘 푸셔서 꼭 퀴즈 영웅으로 등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퀴즈 대한민국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삼지선다 문제고요.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펜테코스트 섬 원주민들의 이것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 1. 결혼식 2. 성인식 3. 장례식 정답은 2번 성인식입니다. 펜테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은 성인이 되는 자격 요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최우선으로 여겼고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한 베이커리에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얼굴 모양으로 만든 이 음식을 판매해 화제가 됐는데 무엇일까? 1. 초콜릿 2. 피자 3. 쿠키 정답 3번 쿠키입니다. 이 쿠키의 판매량을 지켜보면서 대선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겠다고 하네요. 다음 중 속절 없다의 뜻은 무엇일까? 1. 속을 알 수 없다 2. 단념할 수밖에 없다 3. 믿을 수 없다 정답은 2번 단념할 수밖에 없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한강 투신 시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이 다리에 쓰인 문구다. 최근 생명의 다리로 세 단장을 마친 이 다리는 무엇일까? 1. 마포대교 2. 성산대교 3. 한남대교